다카사키 씨는 외국인의 생활을 응원합니다. 쓰레기 배출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가 회수되지 않아 새나 동물이 쓰레기를 흐트러뜨리거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 배출. 가용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분리합니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쓰레기는 투명한 무지나 반투명한 흰색의 20리터부터 45리터 크기의 쓰레기 봉투에 넣으십시오. 다음은 쓰레기 배출 요일 회수와 시간. 가용성 쓰레기는 주 2회, 불용성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월 2회. 지역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요일과 횟수가 다릅니다.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쓰레기를 배출하십시오. 다음은 쓰레기 배출 장소. 지역별로 정해진 쓰레기 수거장에 쓰레기를 배출하십시오. 쓰레기 배출 요일과 장소는 임대인, 관리회사, 지역의 환경보건위원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등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가알아반이나 쓰레기 분리 배출앱 산하루를 확인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